소리 없이 흰눈이 내리는 고즈넉한 산 사이 풍경. 세상을 온통 희게 만들겠다는 생각인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흘러가는 시간은 그렇게 세상을 온통 희게 물들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새싹이 오르고 꽃이 피면서 녹색과 꽃천지로 바뀝니다. 세상은 늘 언제나 그렇게 무심한 듯 변하고 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신라 천년의 내력을 품은 장건절 신흥사가 나옵니다. 신흥사는 장건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문무왕, 선덕여왕, 헌덕왕 때 자장율사가 장건하였다는 많은 설이 있어 신라 시대에 장건한 것은 분명한가 봅니다. 임진왜란과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어 최근에 대웅전을 완공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웅전과 산신각, 극락전 묘사체가 있는 고즈넉하고 번잡함이 없는 속세의 상처를 치유하고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힐링 사찰입니다. 산신각과 극락전 앞 소나무는 400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량청정의 온몸으로 가꾸시는 부지런한 신흥사 조지 더구스님 덕분에 꽃천지입니다. 묘사체 다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덕우스님이 직접 차를 내려주시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나 편히 쉬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힐링 도량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사찰 신흥사에서 저 멀리 탁 트인 산과 하늘만 바라보아도 마음이 여유하게 텅 비워집니다. 잠시나마 속세의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의 치유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천년도량 군위 신흥사였습니다.